안녕하세요. 모파랑 20기 기자 김예림입니다. 저는 현재 독일 마부르크에서 교환학생 중입니다. 벌써 교환학생을 시작한 지 어느덧 7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독일 생활을 하면서 필요했던 어플들, 유용한 어플들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없어서는 안될 어플 대배 나비가토어입니다. 출발지는 프랑크푸르트, 도착지는 마부르크로 설정해 보았습니다. 기차가 언제 오는지, 도착 예정 시간은 언제인지 확인 가능해서 유용합니다. 그리고 상세 노선도 알려준답니다. 날짜와 시간도 변경이 가능해요. 이번에는 목적지를 변경해 볼까요? 이렇게 기차표 가격도 나와 있는데, 어플에서 바로 표를 구매할 수 있어요. 그럼 표도 구매해 볼까요? 티켓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답니다. 이 중에서 원하는 티켓을 선택하면 됩니다. 좌석 선택도 추가 요금을 내야 해서 저는 보통 선택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컨티뉴만 누르면 결제하고 티켓 구매가 가능하답니다. RMV도 마찬가지로 교통 어플입니다. 똑같이 시간과 출발지, 목적지를 설정할 수 있어요. 버스와 기차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점은 RMV는 자전거까지 나와요. 다음은 유럽에서 빼놓을 수 없는 플릭스버스입니다. 목적지를 파리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날짜 변경도 해봅니다. 저렴하죠? 저렴한 가격대가 장점이에요. 단 그만큼 기차보다 탑승 시간이 길 수도 있어요. 표 구매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아요. 심지어 국제학생증 있는 학생들은 할인 쿠폰을 받을 수도 있어요. 국제학생증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10%, 15%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어요. 정말 좋죠? 본인의 국제학생증 카드 번호와 이름을 입력하고 생성된 쿠폰 번호를 입력해주면 끝. 정말 유용하니까 학생분들 많이 이용하세요. 다음은 우리의 지갑을 보호해줄 페이백입니다. 페이백은 포인트 적립 어플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교환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댐, 랩에 페니에서도 사용 가능하답니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포인트 적립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심지어 포인트를 현금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모은 포인트로 쇼핑도 가능해요. 이렇게 페이백은 돈을 절약할 수 있는 어플입니다. 다음은 맥도날드 어플이에요. 독일에서는 어딜 가나 맥도날드 매장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독일의 맥도날드 어플에는 할인 쿠폰이 넘쳐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원하는 메뉴에 할인 쿠폰을 선택하면 돼요. 그리고 QR코드를 기계에 찍고 결제하면 됩니다. 왜 갑자기 H&M이냐고요? 교환학생분들 보통 한국으로 돌아갈 때 옷을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그냥 쓰레기통에 넣으시지 말고 독일 H&M으로 가져가시면 H&M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답니다. 무려 15% 할인 쿠폰. 다음도 독일 생활에서 익숙한 로스만입니다. 무려 한 달에 4번 10% 할인 쿠폰을 쓸수 있어요. 로스만 어플 꼭 깔아야겠죠? 독일에도 당근마켓 중고나라 역할을 하는 어플이 있어요. 바로 이베이 클라이넨짜이겐입니다. 중고나라처럼 다양한 중고 물품을 사고 팔수 있는데요. 원하는 지역 설정을 하고 물건을 확인하거나 팔고 싶은 물건을 올릴 수도 있어요.
채용 공고까지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저렴하게 살 수도 있고 돈도 벌 수 있는 이 어플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안전한 해외 생활을 위한 필수 어플 영사 콜센터입니다. 외교부 영사 콜센터의 주요 업무 사항은 6가지로 첫 번째 해외 재난, 두 번째 사건 사고, 세 번째 통역 서비스, 네 번째 해외 안전 여행, 다섯 번째 해외 송금 지원, 여섯 번째 영사 서비스 업무가 있습니다. 영사 콜센터 어플의 좋은 점은 통화 시 현지 기반 위치 서비스를 통해 무료로 관할 영사관과 통화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현지 영사관의 연락처를 따로 찾을 필요가 없어서 해외에서 위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어 유용합니다. 이렇게 총 8가지 어플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모두 즐거운 독일 생활하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